반갑습니다. 에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니 립스틱 세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품이 좀 흔들렸죠? 바닐라 코의 비 바이 바닐라 벨벳 플라드 립스틱 미니 에디션 선셋 컬러인데요.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로 구성된 것 같아서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 받았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뜯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제품 언박싱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품 색상도 좀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제품의 이름은 비 바이 바닐라 벨벳 블러드 립스틱 미니 에디션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깜찍한 미니 립스틱이 들어있는데요. 제품 설명 같은 경우에는 블러 필터 효과로 부드러운 무드와 볼륨감 있는 오버립을 표현해주는 벨벳 터치 립스틱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선셋 에디션 같은 경우는 따뜻한 햇살에 붉은 빛을 담아 포근하고 깊은 선셋 에디션이라는 그런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특히 이 가운데 색상 있죠? 이거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뭐라고 하지?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미니 사이즈의 제품이 대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뷰티 덕후들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텍스처 같은 경우는 공기처럼 가볍고 보송보송한 에어그램 텍스처라는 그런 설명이 있고 벨벳핏 밀착, 착 감기는 벨벳처럼 한 번의 터치로도 가볍고 균일하게 밀착된다고 하고요. 또 미니 사이즈라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도 편한 그런 제품이라는 설명이 있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마음에 들었어.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게 싹 발리고요. 펄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죠. 약간 매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막 엄청 매트한 느낌은 아니고요. 진짜 이름처럼 약간 벨벳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착 감기는 그런 제형의 제품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른 색상도 봐야겠죠? 이 제품의 색상은 RD02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의 이름은 마르살라 필터예요. 이 제품은 인디안 레드 필터. 약간 레드빛의 감도는 그런 색상 컬렉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이 선셋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드 있는 그런 색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약간 벽돌 색깔의 톤 다운된 빨간색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색상도 한번 열어볼게요. 더스크 레드 필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가장 진한 색상의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짠! 보면 굉장히 강렬하고 또 분위기 있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성숙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리고 귀여운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성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정말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특히 이 가운데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데일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톤 다운된 장밋빛 색상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취향을 반영한 그런 색상일 것 같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은 좀 그런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제품일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데일리로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뭐 립스틱을 발라서 좀 세미 매트한 그런 립도 연출할 수 있겠고 뭐 톡톡톡 이렇게 가운데 두드려지면 약간 틴트같이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전부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미니 립스틱 세트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보기라는 정보를 첨부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듯이 건강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